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성경과학 가운데 세균과 전자공학, 바이러스와 건축공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세균과 같은 하등 생물은 먼지 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생물학과 유전공학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시시해 보이던 세균 한 마리조차도 엄청난 지혜의 산물임이 밝혀졌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창자벽에 붙어 있는 대장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균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균의 모든 생명 활동의 정보가 이 DNA라는 유전 물질 속에 유전 정보로서 기록되어 있는데, 최근에 유전자 연구에 의해 대장균 한 마리 속의 유전 정보가 책으로 기록한다면 부리테니까 백과사전보다 많으며, 정보량으로는 1조, 즉 10의 12비트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유전공학과 전자공학이 고도로 발달하여 이제 사람의 손으로 간단하나마 DNA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아래편의 그림은 최첨단 DNA 합성기의 복잡, 정밀한 내부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균의 DNA 합성 속도는 30분 동안에 최고 450만 염기쌍, 즉 베이스페어이며, 오차가 생길 확률은 10억분의 1, 즉 10의 10승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최첨단 전자공학으로 만들어진 DNA 합성기의 DNA 합성 속도는 30분 동안에 5염기쌍에 불과하며, 오차가 생길 확률은 100분의 1, 즉 10의 2승분의 1이나 됩니다. 즉 대장균은 첨단 DNA 합성기보다 100만 배더 빠르고 1억 배더 정확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해 만든 훌륭한 기계보다 월등히 우수하고 정밀한 것이 생명체인데,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오히려 이것은 인간의 능력보다 월등히 뛰어난 초자연적 지혜를 가진 창조주에 의해 설계되고 창조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논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세균은 좋은 환경을 찾아 신속 정확하게 옮겨 다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편모를 이용한 이동법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편모의 이동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편모 운동은 세균이 갖고 있는 화학적 감은 장치가 주위 환경 변화에 민감히 감지하여 세균 막에 붙어 있는 편모 회전 장치를 가동시키고 회전 방향을 결정시킵니다. 그 결과 편모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처럼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며, 세균은 더 좋은 환경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편모 회전 장치는 양성자, 즉 프로톤을 이용한 회전 엔진으로 되어 있고 완전 무공해성이며, 많은 균들은 이러한 편모를 수십 개씩 장착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편모의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물에 지나지 않는 세균조차도 초자연적 지혜의 고도의 설계에 의한 창조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93년 여름에 대전에서 엑스포 93 세계 박람회가 열려서 세계 여러 나라가 제각기 첨단 과학기술을 전시하고 자랑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최첨단 건축 구조물로서 성경그룹에서 지은 이매지네이션 창의관의 모습입니다. 그 원리는 퓰러의 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공학자들은 가장 적은 재료로 가장 넓고 가장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한 결과, 20세기의 천재로 알려진 건축공학자 퓰러가 퓰러의 돔이라는 것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즉, 정삼각형을 기본 단위로 하여 이것이 6개가 정육각형으로 모인 육각형 단위, 헥사머와 꼭지각 72도인 이등변 삼각형 5개가 정오각형으로 모인 오각형 단위, 펜타머로 둥근 모양의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미생물학자들은 가장 미세한 미생물인 바이러스들이 그들의 집을 짓고 사는데, 그 구조가 바로 퓰러의 돔과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미묘한 바이러스조차도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며, 자세히 관찰해 보면 최첨단 건축공학적 설계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균과 전자공학, 그리고 바이러스와 건축공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